안녕하세요. 삼성화재 교통박물관 김웅서 수석입니다. 오늘은 세안맵시 연료탱크를 어떻게 복원했는지 복원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연료 게이지는 미리 탈거하였고 에어벤트 호스를 탈거합니다. 연료 주입구의 고무 커버도 탈거합니다. 샌딩을 하기 위해서 방음제를 토치로 녹여서 제거합니다. 방음제가 붙어있던 자리에 남아있는 본드도 모두 제거합니다. 커팅할 자리에 라인을 그리고 전동 커팅기로 연료 탱크를 커팅합니다. 연료 탱크 내부는 예상대로 많이 부식이 되어 부식된 가루들이 연료 라인을 막았던 것 같습니다. 연료 탱크의 내부와 외부를 모두 샌딩합니다. 연료 탱크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연 녹음을 했습니다. 절단면 주위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고 절단면 주위를 연마합니다. 반으로 자른 탱크를 원래의 모양으로 정밀하게 겹쳐서 용접합니다. 이때 연료 탱크가 변형이 되지 않도록 사면에 점 용접을 해서 모양을 잡은 후 용접합니다. 누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먼저 연료 파이프를 조립합니다. 연료 게이지도 조립합니다. 연료 파이프와 상단 에어벤트 파이프도 호스를 이용해서 양쪽을 막습니다. 연료 캡까지 모든 구멍을 막고 연료 탱크에 에어를 주입합니다. 그리고 주방 세제를 섞은 물을 뿌려서 누설 테스트를 합니다. 누설이 있는 부분을 추가로 용접하고 누설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마지막으로 분체 도장을 합니다. 검정색 분말을 도포 후에 100도 이상의 온도로 열처리하면 연료 탱크에 뿌려진 분말이 녹아서 매끄러운 도장면이 됩니다. 이렇게 세안맵시 연료 탱크를 복원했습니다.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